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스의 핫도그 돌려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마곡동에 사나이 초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아신 분들 알겠지만 회킬러입니다. 초밥 킬러예요. 지난번에 초밥 둘이 50접지 먹는 거 보셨죠? 회를 또 사랑해요. 캠핑 다니던 나라빠 푸르메라는 친한 형님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라빠 푸르메. 푸르메요. 네, 푸르메랍니다. 칵테일 정말 잘 형님들하고 먹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금 초반에 나라 오빠하고 푸르메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첫 방송 날 때 게스트로 소고기 초밥이고요. 계란. 요건 초계란, 요건 국방조개, 초라, 초문어, 간장, 새우. 요거는 초새우, 요거 점성어, 광어, 연어, 요거 참치입니다. 요거 하나 시켜놓고 술 한잔 먹겠네.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은 우동이랑 냉동면이랑 나가사키 짬뽕 중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가사키 짬뽕. 네, 아, 그럼 나가사키 짬뽕. 네. 여기가 예, 프로맨님하고 나라빠님. 나라빠님 멋있다고요. 부치벨트 하신 분 훈남이시래. 마곡 맛집이래요. 아, 예,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사나이 초밥이라고 치면 나와요. 사나이. 아, 사나이 초밥. 초밥이고 뭐 12피나 요거는 튼고듬이라 그래서. 지금 요게 조금 전에 나간 모듬 세트인데요. 네, 저희 모듬 세트 네. 시킨 거. 가스 나왔어, 가스. 애들하고 같이 와도 되겠네요. 네. 가스. 아, 이거까지 나가사키. 나가사키 짬뽕까지. 네, 써서 충분히 먹겠는데. 소자 밥도둑. 시송가스 이거 새우튀김. 네. 회덮밥. 나가사키 짬뽕. 뭐 미소 된장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간장게장. 아, 충건. 네. 샐러드고요. 실비스 초밥 부먹밥. 잘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알바 맛있다. 난 나가사키 짬뽕. 가자. 어딜 가? 어. 가서 새우장. 되게 좋아하거든, 새우장. 우리 그거 안 사. 어, 새우장 맛있어. 뭐 짜지가 않네. 돈가스를 두 정도 못 먹었네. 돈가스 소자 반찬으로. 설마 왔겠다? 난 뭐. 난 돈가스 미라가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 국민학교 때 왔어. 국민학교 때 아니야?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돈가스라는 단어가 없었어. 아, 스무 고3 때. 아니, 깔끔하네요. 고3 때, 고2 때, 이때 이제 돈가스 해갖고 막 그때 레스토랑에서 막 그렇게 했었어, 유명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장어. 장어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간장게장도. 간장게장 맛있어. 사장님. 네. 여러분들 저희 오랜만에 또 만난 캠퍼 형님들이랑 같이 먹고 있으니까요. 한번 와요. 편하게 먹을게요. 나가사키 짬뽕이 맛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면이 있어? 그럼 아, 나 이거 면이야. 여기 형님들 또 편해요. 안 때려. 걱정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 새우장하고 간장게장.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맛있다. 돈가스라면. 초밥 좀 넣어주세요. 좀 맛있어요? 네. 연어 빼고. 연어 빼고? 아, 저 연어는 안 먹어요. 아, 우리는 연어 먹어. 아, 형님 드시는구나. 이렇게. 형이 연어 얘를 달아 그래. 우리 따로 왔잖아. 그래. 따로 먹을게. 자, 그럼 새우튀김. 따로 시킨 거 참치에. 빰바라밤. 없는 거. 좋은 부위. 참치 샤시미 28피. 방금은 반대로 나오나? 좌우반전. 어, 우리가 틀어놨어. 이게 편해서. 응, 나 왼손잡이야. 왜 불편해? 이렇게 하면 왼손이야. 아니, 상관없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무슨 소리야? 뭐, 어느 손을 써? 어느 손? 나, 우리 둘 다 사용해. 왼손, 오른손. 나쁜 손. 나쁜 손. 맨날 헛떡이 더럽히는 그런 나쁜 손. 그리고 나라빠 오빠가 요즘 착해졌어요. 요즘 사람 잘 안 때리지. 헛떡이가 없으니까 헛떡이. 아니까 상대 준 거야. 핫도그 형님이 진짜 저렇게 당하는 거 처음 본다고? 이건 당한 것도 아니야. 너 불편하고 있었어 오늘? 근데 왜 땀을 이렇게 흘려? 더워서. 이것도 당구대회가 있어? 맞나? 핫도그카 총이었고 당구대회가 한 거야. 스포츠 BJ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BJ지. 낚시도 스포츠에 들어가 있어. 스포츠 중계가 있고 스포츠 일반이 있어. 우리 스포츠 일반에 들어가 낚시대가. 2반은? 2반은 없어. 2반은 남자 팀. 2반. 스포츠 BJ는 진짜 스포츠 머리라고 나와. 한번? 아, 한번 또 시킨 거래요, 여러분. 새우 맛있겠죠? 점성어 네. 초밥 맛있어요. 짠. 자, 여러분, 짠. 지금. 아니, 여러분, 언니. 뭐, 딴 거 먹으면 되잖아. 왜 굳이 먹어야 돼? 아, 빨리 치우라고. 돌려님 옆에 분 30대 초반 오는데, 푸르메님이요? 30대 초반 오는데. 종두가 그때.
그. 아, 예, 맛있습니다. 너무 많이 잘 먹겠습니다. 꽃게 사왔잖아. 그때 환장으로 먹었잖아. 뭐야? 예. 꽃게 찐 거는 잘 먹지. 이건 네. 날 거잖아. 쪄줘! 한 두 개만. 아, 왜 날 거는 못 먹어? 날라리가? 겉모습만 날라리지. 속은 아주 착해. 진짜야? 이거 착하다. 그제, 여러분. 속 안 착해? 와, 엄청. 와! 야, 너도 착하지? 나 진짜요? 착해! 어이구 착하네. 어이구 어이구 오빠 관리 잘했대. 몇 년 만에 본 거냐고? 아니 얼굴 본 거는 그치 방금 한 3년 됐다. 그러니까 캠핑 페어에서 봤는데 그때 말고 술자리? 명예. 술자리는 정말 힘든지 몇 년 만이지. 술자리는 정말 몇 년 만이고요. 근데 진짜 술자리는 거의 3-4년 3-4년 만에 이렇게 같이 모인 거는 정말 한 4년 만인가. 네. 짠, 자 여러분 짠. 옛날에 안주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술 많이 먹었는데 20병으로 몇 개 먹었는데 안 그래? 오늘 주사 맞았어요. 그거 있잖아, 링겔 링겔. 아, 뚝배님이신가 보다. 방금 가 데리고 와, 잡아갖고 와. 얼굴 보자마자도 여러분 봤어요? 나 그냥 무심코 창문 쳐다봤거든? 근데 도망갔어. 뚝배님 맞으시지? 아, 안녕하세요. 뭐 다 보였는데 뭘 가리세요? 진짜 오셨어. 근처에 사시나 봐요? 아니, 아까 근처, 15분 거리.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아~ 잠깐 왔다가. 아, 얼굴 보러 오셨대요. 우리 그 시청자분, 팬분이세요, 팬분. 아니, 저 의미소까지 왔어. 실제 보니까. 네. 난 화면까지 안 봤네. 예, 하지 마세요. 하나 더 줘. 한잔 하시고 여기 한통이하고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내가 찍어드릴게. 네. 아,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 핫도그가 꼭 지금 찍어달라고. 왜 나랑 사진을 찍어? 야, 그런 거 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자, 자, 그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쟤 잘라고 해. 너 방송 안 하니? 아, 사진 아 이지에 따라드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유, 참. 아까 근데 좀 가서 따라줬지 않은데. 아, 그래. 좋다. 사이다 원래 그냥 너 사이다를 이 카드팩에 묻진 않는데. 내가 원래 정이 아니,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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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이다 원샷 할 수 있잖아. 진짜야? 원샷이겠죠? 그럼 오빠가 뚝배님 마중 나가세요. 뚝배님 인사하고 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뚝배님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방송은 저희 또 여기 사장님이랑 다른 지인분들도 계시니까 방송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 짓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물러가고 오늘 너무 뵙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네요. 마곡 맛집 발산역 앞에 사나이 초밥. 사나이 초밥. 사나이가 아니라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사나이 초밥. 사나이 초밥. 여러분 나중에 봬요.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자, 요즘 팬덤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아이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뿅. 뿅.